안녕하세요. 홍보팀 김채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광과 조민선입니다. 저희 더 글로리 패러디 이후로 처음 만나 뵀는데요. 패러디 영상 업로드 이후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반응이 너무 핫해가지고 네. 출근하는데 하도 문동을 외쳐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네, 저도 연진아 연진아 사막에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사인도 해달라고 해서 이제 여장을 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담당자가 직접 알려주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꿀팁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요, 올해로 43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장수 축제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 등 다양하고 화려한 수상 이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가면은 물갈림 현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고군면 회동리에서 의심면 모도리까지 바다가 갈리는데요. 폭 30에서 40m, 길이 2.8km의 바다가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서 열리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 신비로운 바닷물 갈라짐 현상을 체험하려고 매년 50만 명의 많은 관광객들이 진도를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입니다. 네.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개막식이 열리는 첫째 날 회동 무대에서 진도가 낳은 미스트로 친 송가인 씨의 특별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아는 송가인 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유명한 송가인 씨요? 네. 아, 대단하네요. 그리고 축제 기간 저녁 7시마다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바닷길 체험 영상이 재생이 되는데요. 보다 많은 분들이 바닷길을 아름답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대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공연은 강강술래, 다시래기, 남도 들로래 등 진도의 우수한 무형문화재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글로벌 음악여행이 준비되어 있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을 즐기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글로벌한 축제였네요. 네. 또 체험 행사는 환경보호 캠페인 행사, 진도 무형문화재 스탬프 랠리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고 소정의 기념품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 행사는 환경행위예술, 뽕할머니 가족 대행진, 플라잉 보드쇼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다양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70여 종의 프로그램이 열리는 거네요. 네, 70여 종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닷길이 열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죠? 첫째 날은 오후 5시 40분에 바닷길이 열리고요. 둘째 날, 셋째 날은 각각 30분에서 40분씩 시간이 늦어지니 오시는 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닷길이 한 번에 이렇게 싹 열리는 건 아니죠? 네, 바닷물이 천천히 빠지기 때문에 보통 제가 안내드릴 시간보다 1시간 이전부터 빠지기 시작하니까 1시간 이전부터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바닷길 입장 시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네, 바닷길에 들어가실 때 바닷길 환경보호를 위해서 호미 등의 도구는 가지고 입장하실 수가 없고요. 또 차례차례 질서 있게 현장 요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구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정해드린 가이드라인 안쪽으로만 이동을 하시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진도군 공식 SNS에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 43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많이 놀러와주세요. 거기요.